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사목타부 솔샤, 그 다음에 라샤이라는 운지를 배워보고 어떻게 소리를 나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요.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솔이라는 운지를 배웠을 때는 그 전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C플랫 여기 C랑 요 조그만한 거 있죠? 요 조그만한 거 두 가지를 한 손으로 같이 눌러주시고 옥탑키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솔샵키를 눌러주시고 라샵키 그 다음에 라샵키를 여기 옆에 거 눌러주시고 요 파샵 그쵸? 요렇게 불러주면 소리 났어요. 그쵸? 근데 이제 솔샵은 왼손은 그대로 있으신데 여기에서 여기 우리 옆에 사이드키 1, 2, 3 중에 2번 가운데 거를 눌러주시면서 8을 같이 이렇게 눌러주세요. 두 개를 동시에. 그러면 하고 솔샵이라는 음이 나옵니다. 똑같이 솔샵이라는 키는 똑같이 여기는 가만히 솔키랑 똑같이 있어요. C플랫, C랑 C플랫 자그마한 거 누르고 새끼손가락으로 솔샵키 누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라샵이 아니라 여기 도키죠. 도 가운데와 파키 같이 이렇게 눌러주셔서 부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라 샵! 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불렀죠? 옥타브키 누른 상태에서 솔에서 여기 이 C키만 떡대게 이 두 개가 라죠. 라. 라샵은요 하나만 더 떼시면 돼요. 네. 그러면 라샵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. 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라 했을 때 두 개만 누르고 부셔도 되고 세 개 이렇게 다 이렇게 밑에 3개 누르고 위에 2개 이렇게 눌러도 된다고 하셨는데 라샵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만 이렇게 누릅니다. 요 솔키 C라 솔 눌렀을 때 위에 2개 떼시면 얘가 라샵이라는 라샵 해볼게요. 이렇게 라샵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 라랑 라 솔 솔샵 라 라샵 이라는 소리를 낼 때 내가 입이 바뀌거나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바꾸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입을 막 이렇게 바꿔서 고음을 내거나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입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입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래 이 입 안 공간에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서 내고 정확한 그런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계속 소리를 낼 때마다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턱을 내밀거나 볼에다 공기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. 그게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솔샵 그 다음 라샵이라는 음을 우리가 색소폰 연주할 때 아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우리가 플레젤렛이라는 플레젤렛 뭐 여러 가지 그런 운지법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라샵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다시 눌러주시고 연주를 하시면 됩니다. 이 소리가 잘 나기 위해서는 라라는 소리가 정말로 잘 나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라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라샵 선생님 라샵 라보다 라샵이 더 소리가 잘 나요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내가 라샵이라는 소리를 내는 것을 내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솔샵 이런 것들도 내가 연습을 해서 정확한 그런 소리를 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그 다음 솔샵이랑 라샵이란 소리를 낼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색소폰 학교 네이버 밴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네이버 카페도 있어요. 그 밑에 댓글 보시면 댓글에다가 네이버 카페 그 다음 네이버 밴드 링크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. 들어오셔가지고 색소폰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 내가 궁금했던 것들이나 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을 저희 밴드나 네이버 카페에서 들어오셔가지고
많은 정보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